자, 뭐 많이 피곤들 하시죠? 네. 피곤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습니까? 네, 그 자료를 드리면은 그 자료에 대한 이제 내용 있잖아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내용만 문제로 해서 일단 드린 거예요. 요거를 요렇게 푸시다가 7월이 되면은 7월에도 문제를 드려요. 근데 그 문제는 모의고사 스타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문항수가 조금 더 늘어난다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집이 나오면 이게 단원별로 갈 거잖아요. 단원별로. 근데 별도로 모의고사를 하게 되면 계속 전범위를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그걸 또 돌린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문항수가 한 10문항 수준이잖아요. 그럼 7월이 되면 문항수가 15문항에서 20문항 이렇게 해서 문항수가 조금씩 늘어난다고요. 그렇게 해서 자꾸 반복을 하면 돼요. 회전을 하면. 그러면 제가 드리는 내용이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그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하는 애들이 있죠. 예, 걔들만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걔들만.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도 잘 하셔서 어쨌든 성적은 나와서 합격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대로 해서 마무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 학원은 내년에 합격률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요. 합격률로. 그죠? 예? 여기서 둘만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어? 갑자기 확률이 확 떨어지잖아, 이거. 어?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 있죠? 예. 타당성 분석하면은 뭐 있어요? 뭐. 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 있어요. 그죠? 자, 김총각 대표로 한번 얘기해 봐. 타당성 분석 뭐 있어? 어? 야, 순서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 봐. 어? 또 봐야 돼. 어? 아, 거기 요렇 아, 개발의 타당성 분석하니까 거기 보니까는 시장 분석 제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옆에 있으니까 이 저기 뭐야 경제성 분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페이지 이제 넘겼다는 얘기네. 뒷 페이지로. 그러니까 부르는 게 틀려진다는 얘기네. 아, 이렇게 돼 있죠. 예, 요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애가 뭐겠어요? 가장 많이 나왔던 애. 다섯 개 중에서. 얘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요. 그죠? 그러면 지역 경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지역 경제 분석은. 얘는 개발 사업에 관련된 지역이 있죠. 지역의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구라든가 가구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고용이 있죠. 이거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가면 기반 산업이 있고 비기반 산업이 있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울산 지역 그러면 기반 산업이 뭐가 되겠어요? 그 지역의 주요 기반 산업이. 울산 하면은 H 자동차, H 중공업이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기반 산업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수출하는 게 산업들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자동차 산업이나 중공업이 호황에 접어들게 되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용을 창출하죠. 그럼 비기반 산업은 뭐냐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뭐예요? 그게 비기반 산업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반 산업의 고용이 증가했어요. 그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단 주택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직장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냐면 그건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가를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할거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저기 있는 뭐 호프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비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역시 거주할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그 사람들만을 위한 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반 산업의 성장이라는 거는 그 지역의 전체적인 부동산 수요를 늘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개발 사업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많은 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무슨 분석을 해요? 지역 경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시를 가보게 되면 이렇게 될거 아니겠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20대도 있고 1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이 돼 있죠. 또이 안에 가게 되면 소득 수준도 어떻게 돼요? 상중하로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을 타겟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분화해야 되죠. 성별로, 연령대별로, 소득 수준별로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중에서 가장 내가 타겟으로 할수 있는 시장이 있죠. 네. 그래서 시장을 차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정한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죠. 예, 이거를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 시장 분석이에요. 그럼 시장성 분석이라는 거는 전 단계에서 조사한 요 특정 부동산이 있죠. 얘를 시장에 공급했을 때 얘가 매매되거나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거를 조사하는 것이 무슨 분석? 그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그러면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할 때 이때 시행하는 게 뭐? 아까 우리 김총각이 했던 거 뭐? 뭐? 응? 흡수율 분석. 무슨 분석이요? 흡수율 분석.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자, 흡수율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흡수율 분석을 하는 목적. 응? 자, 흡수율 분석이라는 건요, 과거나 현재의 자료 있죠? 예, 이거를 토대로 미래 수요 있죠. 즉 추세 분석을 한다는데 미래 수요를 측정하는 거라고요. 그만큼 미래 수요를 측정하는 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시험에 한 두세 번 출제를 했고요. 이게 얘도 여러 번 시험에 두세 번 지문으로 활용한 거예요. 제일 많이 활용한 게 이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요, 얘네들이 우리가 시장 분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경제성 분석이죠. 그러면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전 단계에서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을 가지고 투자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이거를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고요. 마지막에 투자 분석이라는 건 여러 가지 개발 대안 중에서 가장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서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될수 있는 개발 사업을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얘 하나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진 않고요. 지문을 발췌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문 한두 개, 개발의 단계에서 한두 개, 개발 사업의 위험에서 한두 개, 이래서 오지선다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본적인 내용은 내가 숙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136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공공시설 민간 유치 사업이라고 돼 있죠. 그거 별표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 자본 유치 사업이라고 그랬을 때, 그죠? 민자 고속도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면은 사회 기반 시설 있죠. 고속도로라든가 다리라든가 아니면은 항만, 공항 아니면은 각종 부동산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시급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를 끌어들여서 민자를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B가 뭐예요? B가. 예? 네? 빌드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민간업자가 얘가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 시설물을 뭐 하는 거예요? 준공을 한다고요. 그죠? 빌드 했어요. 지었어요. 짓고 난 다음에 트랜스퍼라고 나오죠. 그러면 얘가 준공을 했는데 뭐를 준공을 했냐면요. 이런 거를 준공을 한 거예요. 고속도로, 공항, 항만 또는 다리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을 준공을 한 거예요. 준공을 한 다음에 트랜스퍼라는 얘기는 요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정부 등에게. 그죠? 그러면 넘겨주는 대가로 이게 뭐예요? 오퍼레이트라는 것은요. 요 시설물 있죠. 요 시설물에 따른 시설 관리 운영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이게 한 몇 년 정도? 30년 정도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획득을 해요. 그래놓고 요 도로가 가죠. 이렇게 도로에 가면 이렇게 톨게이트 있어요 없어요? 예, 톨게이트를 설치해서 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받는 거예요? 사용료를. 사용료를 징수해서 이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런 시설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식은 이 방식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BTL이라고 있어요. 응. 여기 L은 뭐예요? 리스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B라는 게 빌드라고 그랬죠. 이건 똑같아요. 빌드. T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트랜스퍼라고 그랬죠.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민간업자가 자금을 대가지고 시설을 뭐 한 거예요? 준공을 했죠. 근데 어떤 시설을 준공을 했냐는 거예요. 뭐? 에? 어떤 시설을 여기서 준공한 거예요? 이 방식에서는. 에? 근데 가만히 보면 참 우리 학원은 학원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복화술을 배우기도 하고, 그죠? 연기 학원에 다녀가지고 표정도 다양하게 하고, 참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떨 때는 제가 성형외과 의사 같기도 해요. 그죠? 에? 갑자기 눈에 쌍꺼풀이 졌다가 갑자기 무꺼풀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것만 가지고도 출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학교 건설이 시급할 때 쓰는 방식이다. 그럼 뭐겠어요? 얘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주로 이런 학교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대학 기숙사 있죠. 그 다음에 군인 아파트 있죠. 그 다음에 노인 요양병원 있죠. 이런 것들은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기가 어려워요? 사용료를 받기가 어렵다고요. 그죠? 그러면 얘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얘가 이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갖게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운영권을 갖고 있는 해하고 정부하고 뭐를 체결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얘한테 뭐를 지급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라고요. 네가 지어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대신에 너한테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는 애에게 뭐를 줘야 돼요? 시설물에 대한 이용 대가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뭐를?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BTL 방식이 들어가면요 마지막쯤에 줄에 임차 또는 임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걔는 BTL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만 단독으로 출제하기도 하고요. 박스로 무슨 내용에 대한 내용이냐 이것도 박스로 내기도 하고요. 둘을 묶어서도 출제하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하고 반대되는 애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BOT. 그죠? 네.
자, 이거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다리나 고속도로 깔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외국 정부하고의 계약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먼저 운영권을 가지고 투자비를 다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하고 그 나라를 나올 때 기부 체납하면서 나오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방식만 바꾸는 거예요. 이 방식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요, 터키에 가서 다리를 설치해 주기도 하고요.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가서도 고속도로라든가 사회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럴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이 되니까 정리해 줘야 돼요. 단독으로 안 나오면요, 오지선다 안에 지문 하나라도 훅 들어와요. 그리고 걔가 답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은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은 입지 개수라고 있죠. 여기 계산 문제는 못 풀어도 이거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나오면.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입지 개수에 대한 계산에 대한 사고는요, 문제집에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주 등장하진 않는데, 그래도 논리는 출제할 때는 어렵지는 않게 해줘요. 푸는 요령만 알면 쉽게 풀 수는 있어요. 이게 복잡하게 주면 당연히 뭐 쉽지는 않겠지만요. 자, 부동산 관리라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이 관리 있죠? 예, 이제는 관리라는 게 뭐며 관리가 왜 필요하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럼 일단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있죠? 예, 요거는 시설 관리 영역에 들어가요? 아니면 요게 부동산 관리 영역에 들어가요? 아니면 이게 자산 관리 영역에 들어가요?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때. 예? 리모델링에 대한 이거는 예? 예, 리모델링에 대한 결정이 있죠. 시설 관리에 들어가요, 부동산 관리에 들어가요, 자산 관리에 들어가요. 자, 자산 관리 있죠. 거기 보시면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종류에 보면은 미음에 뭐라고 해놨어요?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자, 누가 보더라도 포트폴리오나 재투자 또는 재개발에 대한 결정이나 매입과 매각 관리나 이런 것도 있죠. 그렇잖아요? 이건 자산 관리에 들어가겠다. 근데 리모델링이라고 나오면 순간적인 착각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시설 관리냐, 이게 이거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의 가치가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산 관리에. 그래서 벌써 여러분 시험에 출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재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활용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별을 해주란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놓고 오지선다의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틀릴 수도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아, 맞아. 이게 자산 관리였어. 라고 다시 각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틀릴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를 해야 돼요?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중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쪽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관리는 큰뭐 메리트는 없고요. 옆에 가시면은 141페이지에 부동산 관리 방식이라고 있죠. 예. 거기는 별표해야 돼요. 자, 그럼 별표하는 애는 뭐냐면요. 얘만 단독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얘만. 그러면 이 관리 방식별 분류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자가 관리라는 게 있고요. 자가 관리를 우리가 직접 관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자치 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쓸 때. 그 다음에 위탁 관리라고 있죠. 예, 얘는 외주 관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간접 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가 관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있죠? 뭐 있어요? 자가 관리의 대상이 됐네. 자, 그러면
법률과 경제와 기술이 있죠.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이 있죠. 예, 네. 무슨 관리? 어? 자관리? 왜? 자관리의 대상이 뭐냐면요. 단독주택. 이게 소규모 건물이에요. 가장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에요. 오래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관리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잖아요. 단독주택 소유자는 이거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 관리 여러분이 다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비교할 때 있죠. 자관리하고 위탁관리.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자관리하고 위탁관리를 비교할 때. 기밀유지. 기밀유지, 기밀유지. 자가관리의 가장 큰 장점이 있죠. 장점이 뭐냐면 이게 잘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집에서 일어난 일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얘기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위탁관리도 보면은 장점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단점이 있잖아요. 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밀 유지가. 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왜 항공사 오너 일가의 갑질 사건이 있죠? 그게 제보가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 정원사, 경비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한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죠? 뭐가 안 돼요? 기밀 유지가. 자, 그러면 얘 장점 중에 하나 또 뭐 있겠어요? 어? 아니 그럼 하나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뭐라도 얘기는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입지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 뭐가 있겠어요? 예, 뭐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시험상에서는 자기 거니까 강한 지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 거니까 의사결정이 신속하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얘한테 누는 단점 중에 가장 또 잘 쓰는 단점이 뭐가 있겠어요? 예, 매너리즘. 무사 안일주의 있죠. 뭐 이런 것 있죠. 예. 그러면 얘 단점이 얘 장점이 되죠. 얘는 매너리즘이 탈피가 되잖아요. 근데 얘 단점은 뭐겠어요? 기밀 유지 안 되죠. 강한 지휘 통제력을 발휘하기 힘들죠. 의사 결정이 신속하지 못하는 게 단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서로 크로스가 된다라고 설명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혼합 관리라고 있죠. 혼합 관리는 어떻게 하는 방식이에요? 얘는 자가 관리에서요. 위탁 관리로 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가 뭐 예, 혼합 관리인데 얘는 자, 법적인 거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죠. 이거는 자가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설 관리는 뭐를 주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데 전부를 위탁을 주진 않고요. 선별해서. 만약에 청소 있고 경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비는 말고 뭐만 청소만 위탁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 장점은 뭐겠어요? 장점은 잘만 활용하면은 자가 관리에 대한 강한 지휘 통제력도 발휘할 수 있고요. 그죠? 또 위탁 관리의 편의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 편의도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문가에 의한. 근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 그걸 또 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애들 정도는 기억이 돼야 돼요. 그리고 관리는요 어렵게 주는 게 없어요. 거의 상식적인 선에서 답을 풀 수 있게끔 해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고 있을 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임대차 활동이라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임차자 선정할 때 있죠. 임차자 선정할 때 매장용 부동산 있죠. 상업용 부동산. 얘는 임차자 선정 기준이 뭐가 돼요? 매장용 부동산에 임차자 선정 기준. 매상고가 중요한 거예요. 매상고가. 특히 1층에 들어선 애들은요, 랜드마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히 나와야 돼요. 걔네들이 1층에 업종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럼 그 공간이 죽어요. 그죠? 그러면 건물의 이미지도 안 좋아진다고요.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이런 매장용 부동산 있죠? 예, 얘는 무슨 임대차? 자, 비율 임대차라는 거는요, 이 건물 있잖아요. 건물의 1층 있죠? 1층에, 이게, 아이스티 땡땡 그 커피 있죠? 예, 얘가 들어서게 되면요, 여기에 매출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뭔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야, 그러면 니네가 처음에 입주할 때 시설 투자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임대료를 싸게 해주는 거예요. 싸게 해주는 조건으로 대신에 3개월 이후부터 매출이 신장이 되면 신장된 매출의 2% 또는 3%를 추가 임대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임대차? 현실적으로 이걸 써요. 이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유지 활동 있죠. 유지 활동 기억나는 거뭐 있어요? 유지 활동 기억나는 거. 응? 이거 기억나나요? 응? 얘가 뭐예요? 예방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뭘 하냐면요, 사전에 점검이라든가, 그죠? 수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점검과 동시에 시행하는 걸 정비라고 그래요. 여름에 휴가 갈때 장거리 주행하기 전에 차량 한번 정비 한번 하죠. 오일도 한번 살펴보고 이렇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 유지 활동에서는 예방적 유지 활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상적인 거는 평상시에 뭐 쓰레기 수거나 청소하거나 이런 거 얘기하고요. 대응적인 유지 활동이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형광등이 만약에 파손이 되면 교체를 해준다든가 이런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활동이라는 거예요? 예방적 유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의 생애 주기 있죠. 생애 주기가 보면은 전개 개발 단계, 신축 단계, 안정 단계, 노후 단계, 완전 폐물 단계 있죠. 예. 그러면 재투자라든가 리모델링은 무슨 단계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건물의 생애 주기를 보면요, 전개발 단계가 있고요, 신축 단계가 있고요, 안정 단계가 있고요, 노후 단계가 있고요, 완전 폐물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건물에 대한 재투자 있죠, 또는 리모델링 있죠. 그러니까 재투자한다는 얘기는 뭐 개조하거나 또는 수선하거나 뭐 이렇게도 나설 수 있어요. 무슨 단계에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겠어요? 에? 안정 단계에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거예요. 노후 단계는요, 완전 폐물 전 단계인 거예요. 여기는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서 건물의 가치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은 지 여기는 한 40에서 50년 돼 갖고 더 이상 손을 쓸수 없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곧이 단계가 도래할 테니까 이걸 헐고 뭐를 지어야 될지를 이때 분석해야 될 단계가 그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노후 단계고요. 그래서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을 때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무슨 단계에서 안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142페이지 상단에 박스에 가면요, 안정 단계라고 나오죠.
동그라미 5번에 가면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죠. 리모델링을 하여야 되는 경우는 안정 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 정도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을 가시게 되면요,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케팅 전략이 있죠. 네? 마케팅 전략,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지금까지 95% 이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거의 뭐 99%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 있죠. 뭐 있어요?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 응? 우리가 맨날 이거 제목 접근한 다음에요. 얘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 얘는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 얘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 항상 할 때마다 이거 적고 출발하잖아요. 이거 제목만 바꿔서도 출제하는 거예요.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으로 이렇게 해서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고요.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은 누구 입장에서?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 그러면 틀리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원리를 써요? 이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하고의 그 심리적 변화에 대한 접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까지도 설명했냐면, 일단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이 건물 앞을 나갔더니 누군가가 조그만 가판에다가 책을 팔고 있는데 비법 써요. 이 책을 보면 학개론을 80점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건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목이 그렇게 탁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안을 보고 싶은데 비닐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의 심리가 그건 더 궁금하게 생각하죠. 열어봐야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 간혹 가다가 보면 이렇게 비닐로 사서 나오는 거예요. 비닐로. 비닐을 벗기면 사야 돼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사람이 거기서 갈등에 빠지는 거죠.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 돼, 말아서. 가격은 비싼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아파트 분양하면은 보편적으로 썼던 게 뭐였냐면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요즘 관심을 끌기 어렵죠. 그 뭐라고 했냐면 잔금을 2년간 납부 예외로 시켜준대요. 그러면 소비자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2년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계약금만 내고 나중에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2년 동안 살면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있죠. 예, 그것만 공제하고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입장에서는 또 무슨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래?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이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게 제시했을 때 이 심리적인 관계에서 관심을 갖고 계약을 하게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둔 게 무슨 점이요? 고객 점이 마케팅 전략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관계 마케팅 전략은요, 소비자의 관계가 일회성 거래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죠? 뭐를 매개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브랜드라고 그랬잖아요. 자사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있죠. 이거를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각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제목밖에는 바꿔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은 SP 전략이라는 것도 있고 4P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럼 먼저 4P 믹스니까 뭐 있다고 그랬어요? 4P 믹스. 일단 4P 믹스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재가 유판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품 전략이 프로덕트, 가격이 프라이스,
그 다음에 유통 경로가 플레이스, 그 다음에 판촉이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를 영문으로만 출제하기도 해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예. 그러면 가격 전략을 보게 되면 고가 전략을 쓸 때도 있고 저가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예. 저가 전략은 언제 쓰겠어요? 저가 전략은 단기간 내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싶을 때, 지역 경기가 안 좋을 때, 지역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약할 때, 그때는 저가 전략 쓰겠죠. 고가 전략은 언제 쓰겠어요? 제품의 경쟁력이 있을 때,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상대적인 고가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유통 경로 전략이라는 게 뭐예요? 분양 대행업자나 중개업자를 활용을 해서 시장에 공급된 상품이 빨리 유통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전략? 유통 경로 전략. 분양 대행업소를 이용하거나 중개업소를 활용하는 전략은 무슨 전략이에요? 유통 경로 전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에게, 자, 모델 하우스를 찾아주신 분에게 경품을 제공해가나, 그죠? 당일, 그날 당일날 계약한 사람에게는 양문형 냉장고를 지급하는 전략 있죠? 그건 무슨 전략이에요? 그건 판매 촉진 전략이라고요. 판매 촉진 전략은요, 광고, 홍보, 인적 판매, 그 다음에 경품 제공 있죠. 예, 이걸로 이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러면 여기 SP에서 S가 뭐예요? 마켓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라는 게 타겟팅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를 선정하는 거예요? 표적 시장을. 세분화된 시장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라는 건 뭐를 도모하는 거예요? 차별화를 도모하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를 공급할 때요, 4베이로 공급해 주게 되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전망이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분양가가 비슷하면 그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차별화는 도모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죠? 여기 시험상에서 인용을 잘하는 거예요. 나오면 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선생은 또 이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주는 거죠. 오늘 받은 게 혹시 부동산 개발 관리 뭐 이쪽 아닌가요? 7번이면은 그렇겠죠. 진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오늘 가셔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복습하라는 거예요. 뒤에 답하고 해설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문제를 쭉 풀어봐서 내가 뒤에 거 맞춰봤는데 틀린 게 있으면 다시 내용 확인해보고, 그래도 만약에 이해가 안 가는 문장이 있으면 또 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셨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감평에 대해서 정리하고, 예, 진도를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요. 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한주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